네,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은 요즘이지만 항상 큰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이나 크게 벌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5시 기준으로 서울의 기온이 22도 선을 보이고 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안개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는 모습인데요. 밤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 대구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23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아침에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